소식입니다.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하신가 시간인데요. 백소영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요즘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요. 한낮에도 굉장히 좀 쌀쌀해졌잖아요. 네. 이렇게 추워질 때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 있는데 혹시 뭐 뭘까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뭐 감기, 독감 뭐 이런 거 감기, 독감 되지 않겠어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머리를 감다가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예방법을 알아도 막기 힘든 이것. 허리 디스크인데요. 국내 환자만 2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늘어만 가는 디스크 환자들, 바로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으니 주목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찾아간 곳, 바로 약국. 약을 사러 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운동하는 약사 민지원입니다. 몸짱 약사를 소개합니다. 약사 가운데 이렇게 탄탄한 근육이 있었다니, 오, 놀라워라.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운동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출산을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사실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자, 특히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녀가 결심한 것은 바로 헬스. 새 아이의 엄마라 믿어지질 않는데요. 어머나, 탄탄한 복근. 어우, 대단해요. 저는 근육이 연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열심히 운동하는 그녀. 자, 그런데 이거 계속 너무 하체 운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근간 지방 태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간 지방이요? 뭐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거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무거운 짐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대신 들어줄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그 의자에 앉잖아요. 등받이 앉으면 그 척추 튀어나온 부분이 살이 착색이 됐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안 그러면 장기간 앉아있기도 힘든 케이스였죠. 정형외과 가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복근이나 기립근을 만들지 않으면 이 척추가 지탱하기 힘들 거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녀의 운동 팁 한번 볼까요? 제가 허리 불편하신 분들도 따라하기 쉬운 동작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누워서 챙기는 허리 건강. 자, 먼저 슈퍼맨 자세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손끝과 발끝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쭉 뻗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 구르기 운동인데요.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양손으로 다리를 고정시킨 뒤 앞, 뒤로 이렇게 굴러줍니다. 척추가 하나하나씩 마사지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 체력뿐 아니라 체형 교정에도 좋다고 하네요. 열심히 운동했으니 먹어야겠죠. 이 소고기로 단백질 섭취 확실하게 하는 재원 씨. 이 샐러드가 빠질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그때 뭔가를 위에 얹어놓는데요. 자, 이게 뭔가요? 오미자 씨에서 추출한 걸로 만든 거예요. 오미자요? 나이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니까 오미자를 더 잘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예고 없이 오는 허리 디스크. 근육 운동으로 미리 예방해요.